두 발을 붙이고 앉아 고개를 좌우로 한번, 우로 한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좌우 번갈아 돌리며 목을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무릎 꿇고 앉아 두 손 꽉 찢겨 머리 위로 들고 앞으로 보내 등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가슴을 안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등을 동그랗게 만들고 손은 앞으로 멀리 보내면 등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호흡 마시며 안으로 넣었다가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복할게요. 손 등 뒤로 꽉 찢겨 아래로 당기며 턱을 멀리 천장으로 보내 어깨부터 팔을 아래로 길게 당기고 목을 길게 빼며 턱 들어 천장 바라보고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마시며 천장 보고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한쪽 다리 열고 앉아 접은 다리 쪽으로 트위스트하며 뒷사손으로 늘려볼게요. 손은 접은 다리 뒤쪽에 짚고 반대손으로 크게 원그리며 엉덩이 들어 스트레칭 해볼게요. 호흡 마시며 뒤로 쭉 늘렸다가 내쉬며 돌아올게요. 속도는 개인에 맞춰 반복해주세요. 반대쪽 다리 열고 반대쪽으로 길게 늘려볼게요. 엉덩이 뒤쪽에 손을 짚고 크게 원그림에 엉덩이 들며 더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볼게요. 마시며 늘렸다가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오며 반복해주세요.
엉덩이 들어 한 다리 펴고 좌우로 이동하며 허벅지 안쪽 늘려볼게요. 깊이 안 내려가도 괜찮아요.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주세요. 허벅지 안쪽이 당기는 느낌이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손으로 걸어가듯 좌우로 이동하며 반복해주세요. 무릎 구부리고 상체 숙여 발을 잡고 무릎 펴며 햄스트링 늘려볼게요. 천천히 무릎을 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펴며 허벅지 뒤쪽 늘려주세요. 허벅지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계속해서 반복해볼게요. 다리 넓게 벌리고 상체 숙여 한쪽씩 이동하며 한 발씩 들어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쪽 손은 발을 잡고 한쪽 팔은 천장으로 보내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내려와 반대쪽으로 이동해 한 손은 다리, 한 손은 천장으로 트위스트. 천천히 개인의 속도에 맞춰 반복할게요. 두 팔 들어 머리 위에서 교차해 모았다가 큰 원 그리며 상체 숙여 내려와 두 팔 크로스 해볼게요. 천장 바라보며 팔 들어 교차하고 길게 늘리며 상체 숙여 팔 모아볼게요. 호흡 마시며 천장 바라보고 호흡 내쉬며 상체 숙이며 반복해주세요. 한 손은 반대 옆구리를 잡고 반대 팔을 늘려 옆으로 내려갔다가 사선 앞으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옆으로 멀리 내려가 늘리고 사선 앞으로 보내며 허벅지 뒤쪽까지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하체는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고 옆으로 내려가며 스트레칭, 사선 앞으로 보냈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며 스트레칭 반복해주세요.
손 바꿔 반대쪽 옆구리 잡고 앞으로 내려갔다가 사선 앞으로 보내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옆구리 잡은 손으로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최대한 더 멀리 늘리며 스트레칭 해볼게요. 어깨는 내리고 따라해주세요. 상체 내려와 두 손으로 걸어가 천장 바라보고 다시 손으로 걸어와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상체 앞으로 보낼 때 손도 멀리 보내며 상체 숙여 걸어가 엉덩이 내리고 천장 바라보며 허리 스트레칭. 엉덩이 들며 손으로 걸어와 상체 늘리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전신을 길게 늘리며 개인의 속도에 맞춰 반복해 주세요. 엉덩이 들어 삼각형으로 만든 상태에서 한 다리 뒤로 뻗었다가 옆으로 멀리 보내며 내려올게요. 뒤로 멀리 들었다가 원을 그리듯 옆으로 보내 내려와 주세요. 골반이 돌아가는 느낌을 느끼며 다리를 계속해서 멀리 보내며 반복할게요. 이번엔 반대쪽 다리로 원을 그려볼게요. 다리가 길어진다는 상상을 하며 뒤로 멀리 보내고 옆으로 돌리며 내려와 주세요. 크게 원을 그리며 반복할게요. 한 다리씩 무릎 구부리며 다리 후면 근육 스트레칭 해볼게요. 다리를 번갈아가며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누르듯 따라해주세요. 다리 후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지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한 손 귀 옆에 대고 발꿈치를 천장으로 보내볼게요. 팔꿈치를 천장으로 멀리 보내며 상체 스트레칭 해주세요. 시선도 함께 따라가며 가슴을 시원하게 늘려볼게요. 이번에 반대쪽 팔 귀에 대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주세요. 팔꿈치를 천장으로 보내며 가슴 활짝 열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가슴 옆에 손을 두고 팔로 바닥을 밀며 상체 들어볼게요. 팔의 힘으로 밀며 상체 들고 턱을 살짝 들며 목도 늘려주세요. 어깨 내려 바닥을 더 밀며 허리 스트레칭 해볼게요. 손은 이마 아래 대고 살짝 쉬며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 핏!